네, 오늘 전문가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HD 현대인프라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에코프로비엠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현대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네이버 주목하고 있고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SKIE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증시는 2500선을 지지선으로 다시 일단 좀 하회를 했습니다만 뭐 증시가 크게 오른다라기보다는 이제 2500에서 저는 코스닥도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자, 미국 다우존스에서는요. 딱 어느 종목이 오르냐? 저도 미국에 대한 주식들은 좀 보유하고 있는 거 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렇게 됩니다. AMD. 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만 신고가를 가고 있고 다우존스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반도체가 많이 또 소유되고 우리나라도 어쨌건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 나라고 실적이 지금 나쁘지만 뭐 대세를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종목으로 장기로는 저는 애플은 지난 고점을 넘는 신고가를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를 가게 되면요.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장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2차 전지주는 뭐 꺾일 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 뭐 2차 전지 쪽에 호재가 만발했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에서 전환사채 600억 규모에 대해서 그 콜옵션 행사하지 않고 전량 이제 자기 사채로 해서 소각하겠다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그룹 측 급등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금감원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발언 수위를 상당히 조절했다는 것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PM이 정부가 선정하는 그 LFP 전지 개발 사업에 선정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사업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 타이밍 작으로 그 수요일 날 외국인들이 이제 옵션을 하방 매탱하고 목요일 날 이제 시가 갭 벌어뜨리고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지수가 뭐 정상적인 타이밍에서 반등 나왔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줘야 추세를 이제 돌렸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 약하면은 이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은 반등 이틀 연속 강해지면은 추세는 다시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 시즌인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한 종목들이 실적이 주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2분기 때 실적 실적을 집중해서 보시고요.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빨리빨리 그냥 쳐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2분기 재고 그 감소에 재고 감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업황 바닥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라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2차 전지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대장주 종목들도 좀 잘 버텨주면서 건전하다는 볼 수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어떤 특별한 그 재고가 좀 나오질 않고 특히 이제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리오프닝 섹터는 당분간 투자 심리가 좀 냉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 뭐 CNC 인터내셔널이든가 같이 이제 실적이 나누 종목들만 좀 버티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는 당분간 좀 기대를 좀 접어두시고 부도 섹터, 2차 전 섹터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좀 반등이 나와야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저는 이 시간대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어제 4% 이상 상승을 주었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2차 전지에서 리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주로 볼 수 있다.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저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또 포스코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또 제가 관심주로 계속적으로 이 시간대 말씀드렸던 HD
현대 인프라코죠. 현대 인프라코. 이 종목도 뭐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이 주식을 사서 손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손실을 인증할 수가 없는 주식. 아무도 손실이 난 주식이 없다. 손실이 난 사람이 없다면은요. 뭐 10년 전에 사신 분은 손실이 있겠지만 거의 1년 동안 사신 분들은 손실이 없다면은요. 이 주식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북미에서 이 회사 수출이 호조되고 있어서요. 유튜브 같은 걸 보시면은 너튜브 같은 걸 보고 한국 농기계 미국인들 뭐 난리 났다 농민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최근에 이제 외인 기관 쌍끌이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공통적으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주식들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뭐 현대수산 인프라코 HD 인프라코 같은 것들이 공매도 순위가요. 공매도 순위가 상위 10위 안에 듭니다. 오히려 저는 공매도 때문에 포스코나 뭐 현대수산 인프라코 그리고 또 에코프로가 오른다. 공매도를 또 잡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들 또 공매도가 많은 주식, 공매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상 최고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또 오픈 채팅방에서 저희 관심주로 수익 나신 분들이 인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좋은 종목들을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 3주간 꾸준히 분석을 해주셨던 포스코 홀딩스 리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HD 현대 인프라코 관심적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뭐 이전에 코프로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PM 두 종목을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에코프로가 이제 그 600억 규모의 전환사채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소각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가를 좀 9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오버행이 지금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어제 그리고 LFP 그 전지 개발 그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그 LFP 개발 그 사업에서 동사가 선정돼서 이제 지원금 받으면서 LFP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현재 LFP 그 배터리 양극재를 이미 준 생산 라인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양산 들어가고 올해 시제품 나와서 셀 메이커 업체에다가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이제 비용을 줄이지 않고 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쪽에서, 에코프로 BMIR 쪽에서 2027년도 그 매출 전망치를 30조를 잡아놨습니다. 이제 캐파 71만 톤에 60만 톤 판매를 잡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2026년도에 캐파가 조기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35조까지 잡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의 그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30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양극재 판매 단가가 그 키로당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러면은 그 캐파 10만 톤당 그 6조 5천억 매출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 제시에서 가이던스가 10만 톤당 5조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은 72만 톤에 대한 매출은 35조가 아니라 45조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도 그 제가 3조 5천억 말씀드렸는데 4조 6천억이 될 수도 있고 4조 5천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 향후에 실적이 더 가이드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슈가 돼서 오늘 이제 에코포 그룹들이 갭이 세게 뜰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가 밑에서 조금씩 그 분할 매수 좀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 BM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